네, 연합 나의 운명에서 배가 역을 맡은 송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맡으신 역할의 성격, 특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배가는요, 남자 주인공 박연을 지고지순하게 굉장히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때로는 엉뚱한 면도 있고, 굉장히 아픔이 사실은 많은 그런 역할입니다. 네, 영화에 캐스팅 되셨을 때첫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은 제가 첫 사극 도전이라서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됐고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디션 보러 갔을 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네. 네, 영화 시나리오 읽고 나서 처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굉장히 한 편의 책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정말 너무 재미있었고, 마치 12부작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광경이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와, 이런 시나리오라면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를 맡은 인물에 몰입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악기를 다루는 역할이기 때문에 악기 연습을 했고요. 또 사극이다 보니까 말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성격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냥 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로 만약에 송민경이 태어났다면 이런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네, 그냥 저 송민경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닌가요? 어쨌든 첫 번째는 굉장히 그 박연을 사모하면서 아파하면서 펑펑은 아니지만 한 줄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몰입감이 확 되면서 저도 모르게 펑펑 눈물을 쏟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장면이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가야금을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가야금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많은 NG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두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촬영하실 때 촬영장 분위기가 좀 어떠셨는지, 혹시 재미있는 촬영장 에피소드 혹시 있다면, 연기할 때 말고 다른 촬영장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동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다 영동에서 먹고 자고 촬영하고 함께 보냈는데 거의 가족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영동이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가 촬영을 하러 일을 하러 왔는데 너무 힐링을 받아서 간 거예요. 심지어 숙소도 그렇게 막 지방이니까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이 제집 같고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행복한 추억이 돼서, 와, 이거는 진짜 내가 힐링을 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 행복했고요. 에피소드는 많은데, 그 중에서 달리기를 많이 해야 되는 신이 있었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모든 게다 한순간순간, 매 순간 영화 촬영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즐겼던 것 같아요. 모든 게다 신기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영화 나비효과 개봉했잖아요. 네. 거기에 톱스타지만 인성이 좋지 않은 수정 역이었는데, 그 연합 나의 운명에서는 그 성격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가 역을 맡게 되셨어요. 그때 이런 지금의 영화와 예전 찍었던 연합 나의 운명과의 그 소감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그 악역을 한 나비효과의 수정역과 지고지순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우리 배가 역은 굉장히 반대예요. 정말 극과극인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마 그 부인들을 보시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매력이 각기 달라서 사실 연기를 했을 때는 악역이 조금 뭔가 재밌던 것도 있지만 저 송민경은 배가와 좀 닮았습니다. 네, 수정이 아니라 배가와 닮았습니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가가 또 지구치는 사랑도 있지만 박연이 악기를 만드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네, 그러면 그 영화 찍으실 때 가야금 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습니다. 원래도 국악기와 인연이 좀 있으셨는지. 사실은 제가 크게 막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이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3개월, 4개월을 이렇게 학원을 등록해서 배웠어요. 그럴 정도로 깊이 빠져들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더 많이 배울 시간이 있었더라면 더 자연스럽고 완벽한 가야금 연주를 제가 하는 걸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 영화 하실 때 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OST까지 부르셨습니다. 혹시 곡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나의 운명이라는 이 OST는요, 말 그대로 정말 제 운명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리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독특합니다. 구성도 독특하고 기존의 곡과는 조금 달라요. 노래 자체가 길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배가의 사람이 자유로워, 얽매이지 않고 정말 나이를 뛰어넘고 그런 어떤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표현한 곡인 것 같고요. 제가 거의 원테이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부족함이 오히려 더 진실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곡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연합 나의 운명의 관람 포인트 무엇이 있는지 우리 송민경 씨가 생각하는 관람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배가니까 배가의 그 순수한 사람, 그냥 곁에만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남자 주인공의 집착과 같은 사랑을 이렇게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 저희가 코믹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합 나의 운명 이 영화는요, 굉장히 큰 액션도 없고 굉장히 뭔가 큰 코믹도 있지는 않은 영화지만요, 박연이라는 인물을 잘 설명하고 재미있게 그려낸 잔잔한 힐링과 감동과 그리고 소소한 코믹을 엿볼 수 있는 가족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힐링이 되실 것 같아요. 교육 영화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의 운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말도 잘해.